오늘 저희가 프라이드 엑스포가 있어서 오늘 그거 갔다 왔어요. 요번에 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타로점을 보는 부스가 있었어요. 형, 이제 우리 궁합이나 이런 것좀 한번 봐보자. 그러면 어떻게 뽑냐면, 일단 자기 성격을 대표하는 카드 한 장을 뽑아요. 진어구리 거한장 뽑고, 저한장 뽑고,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주는 카드를 각자 세 장씩 뽑아요. 그래서 총네 장을 뽑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합을 봐야 되잖아요. 나 진짜 여기서 울 뻔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궁합 카드는 손을 잡고 뽑으라고요. 네. 손을 잡으라고요? 이제 손을 잡고 이 손으로 한 장만 뽑아줘. 아, 잡지? 이렇게? 둘의 합의가 있어야 돼. 요거. 요거? 아. 네. 합의가 됐어요? 네네. 오케이, 요거 맨 마지막에 볼게요. 네.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어? 안 좋게 당장 헤어져. 그럴까봐. 먼저 뽑았으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네. 이분은 조련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다뤄. 포용력 있고, 아, 외적인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다루는 거야. 어머. 포스가 있는 분이에요. 여기는 여자 성직자. 아. 그렇게 보면 돼요. 지혜를 겸비하고 사도녀예요. 아. 그러니까 코가 높아. 둘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적인 기운, 음적인 기운. 여기 다리 걸려있죠. 어쩔 수 없지. 너무 신기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분은 뭘 갖고 있냐면, 에로우. 화살이랑 슛은 뭐야? 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다 그런 성향. 어머, 신났어. 아, 너무 신기하다. 사냥을 하는 헌터인 거야. 아. 화살 쏘고. 목표 지향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봐봐.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향적이라 활동하고 그런데 이 안쪽은 그렇지 않아. 소심해. 너무 신기해. 요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어, 맞아요. 그 말로 에너지를 푸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법전인데 공명 정대한 사람이니까 감정으로 사람을 치우치지 않아. 딱 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의로워. 아, 이게 여기 둘 다 그런 리브라. 플라워, 꽃, 그냥 그 자체지. 아. 이분은 계속 뽑아도 이런 거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페미닌한 거 아니야?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 거야. 오,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굳이 뽑아도 저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 굉장히 외향적이고 공격적이고 짐승이고 꽃이잖아. 근데 뭐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외적인 일을 하면 좋아. 메이크업이든 모델이든 뭐 패션이든 뭘 꾸미고 만들어낸 광고도 좀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물론 무슨 일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다. 아, 같이 뽑고. 이거는 뭐 다 개별이니까 상관이 없고.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는 협치. 무언가 벽을 통과하는 거야. 아~ 한계를 극복해서 이 둘에게 쌓여진 벽을 뚫고 나가는 거야. 동성결혼 업제화? 와, 너무 신기해. 와, 그래도 좋게 나왔네. 설마 이거 다 세팅해 놓으신 거 아니죠? 어떻게 알아? 그래도 궁합을 잘 맞는 거예요. 이거 잘 맞는 거지. 함께 헤쳐나가는 거지. 그리고 성향이 완전히 반대잖아. 네.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는 거야. 음과 양이 딱 조화를 이뤘어. 이제 두 번째, 각자 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궁금한 거. 그냥 나는 요새 막 형한테 미안한 감정이 되게 크거든. 그냥 형은 그냥 약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렇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 누구나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 어? 나는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야. 이번 마음은 이거야. 대박이다. 나를 지켜주고 싶다. 보호하고 줄 것 같아. 어? 카드를 뽑아서 가는 형이 이제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같이 살고 있으면서의 불만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없는. 아, 없는지. 아니래. 아니래. 그냥 이 자체가 나한테는 꿈이었대. 어?
어, 드림 카드네. 그니까. 이런 거 자체 내가 품고 왔던 거. 이거 약간 근데 너무 카드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죠. 신기하다. 보여드려. 악마도 있고 말도 안 돼. 와, 감사합니다. 평평을 하자면 네. 둘은 함께 난간을 헤쳐나갈 사람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고 싶대. 네. 그리고 여긴 불만이 없어. 꿈꾸던 삶이래. 네. 오. 오. 감동이다. 저거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어쨌든 어, 궁합은 잘 마무리를 쳤다. 그러면서 오늘 그 타로전 보고 나서 내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 앞으로 디너구리는 전보러 다니는 거 금지. 왜냐면 저희가 카드가 너무 이제 신기하게 잘 나온 거예요. 디너구리가 본인이 생각하기 너무 용응하고 잘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눈물까지 쏟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나님은 그 집 잘한다니까요. 심지어 그래서 디너구리는 너무 잘 맞춰가지고 혼자 감동받고 눈물 쏟을 뻔해가지고 가가지고 나 저분 경옥고 드리고 싶다고. 디너구리가 구독자분들 드린다고 경옥고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내려오다가 혼자 아직도 흥분이 안 가셔가지고 형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분 나 이거 경옥고 드리고 와야겠어. 그래서 아 무슨 경옥고까지 드리고 와. 야 심지어 우리 돈 내고 본 거야. 근데 무슨 뭘 또 굳이 가서 선물까지 주고 온다고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이야 경옥고 줬지. 있으면 다 퍼주라 얘야. 집문서 막 드리고. 지금 우리가 퍼줄 게 없으니까 안 퍼주셨지만 있으면 다 퍼주라 얘야. 아 타로 아니 저한테 이제 어디 가서 이런 거 볼 생각 하지 말라고. 저 뭐 아무것도 하진 않았는데 뭐 옆에서 잔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제 얼마 쓰셨죠? 아 썼어. 더 썼잖아 어제. 한번 하나 썼어요 하나. 보다 보니까 근데 좀 재밌긴 하더라고. 어저께 새벽에 편집을 하고 있는데 타로 봐주시는 분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서 갑자기 알고리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잘못이지. 보니까 사람도 많이 없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보는 방송이야. 아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슈퍼챗으로 복채를 8,000원만 보내면 자기가 타로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8,000원? 8,000원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또 요번에 제가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 결과가 또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타로 볼 때 디너구리가 이제 뭐 시험 결과 물어봐라 형 그랬는데 내가 아 어차피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괜히 뭐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뭐 만 원 써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그거 얘기 지금 들어봤자 뭐하냐. 괜찮죠? 어! 자기 질문하면 생방송으로 봐주는 거예요. 슈퍼챗을 한번 8,000원을 보내봤죠. 아, 잠깐만 근데 형 이거 유튜브 아이디 뭐. 나 이것도 되게 멍청한 짓 했잖아요. 설마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 기다려야 돼? 그렇죠? 10명인데 그래도 한 6, 7명이 내 앞에 있었어. 기다리고 있는데 휴게소 닉네임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10만 채널이 넘어가지고 채팅 칠 때 이게 표시가 나요. 약간 좀 부끄러우니까 계정을 새로 파가지고 아, 계정 새로 파? 타로점 안 하고 컴퓨터는 내가 핸드폰을 두 개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핸드폰으로 이제 계정을 새로 파고 컴퓨터에다가 질문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 로그인은 이걸로 해놓고 컴퓨터는 세계적으로 안 해놓고 이제 땡땡님 질문하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엔터를 쳤다? 그랬는데 휴게소가 나온 거야. 나라 좀 똑띠하게 살아야겠다.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소. 당신의 미래, 현재, 과거인 우리들과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